깜짝이야. 말에 나가 사야돼. 야, 이거 네가 갖고 와. 어? 못 든다 난 이거. 잠을 잘 주무셨어요? 야,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니? 어? 일찍 오신 거 아니야? 아, 악몽 꿨다 왜. 너무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얘기를 좀 찢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? 근데 계속 웃고 있어. 긴장된다.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긴장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아, 원래 웃는 사람이 원래 웃는 사람. 신발 새 거 같은데요? 설마 새로 사신 건 아니죠? 어, 네. 신발 깨끗이라도. 아, 깨끗이라도 그런 거예요? 대충 몇 개만 챙기는 거지 뭐. 우리 선생님들 다 미리 출발하는 거 듣고 어떠셨어요? 잘 들어가시겠지 뭐. 걱정 안 되세요? 응? 걱정 안 되세요? 나 같이 있지도 않는데 왜 걱정해. 자, 우리 도착하면은 어디 가니? 숙소 가셔야죠. 왜? 당장 안 돼? 어디 가시게? 가실 수도 있어요. 숙소 그냥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, 우리는? 아, 선생님도 구경하고 계실 거 아니야? 네. 어? 밖에 계실 거 아니야? 그러겠죠. 그지? 네. 응. 왜 비행기 바꾸고 이러는 거야? 저희가 비행기를 바꿨다고? 원래 대한항공이잖아. 아니, 뭐가 없어요. 어? 뭐가 없어요. 아, 정말 너네는 믿을 수가 없어. 네, 고객님. 네, 저희 방금 막 통과했어요. 네네. 네. 선불학이냐? 네? 선불학 있었네? 저요? 오. 근처 가서 그냥 인터뷰 하나 사쳤다고 가시면 어떠세요? 커피요? 사람들 많으니까 가지고요. 조용한 데 가서. 아무도 안 싸워. 왜 배 안 고프냐? 배 안 고파? 뭐 먹을래? 어? 저희 40분에 빠야 되죠? 야, 나영석도 내가 보기에는 좀 그거 비비크림 좀 발라야 되겠다. 나 방송 너무 많이 나오더라, 걔. 어? 그때 별로 신경도 안 써요. 어? 10분만 이때부터 딱 먹고 갈게. 우리도 다 먹나요? 여기서 해. 이게 자연스럽고 좋지 않냐? 저기 약간 분위기 좋은 데서 하려고. 어? 분위기 좀 좋은 데서 하려고. 네, 저기 저 공항 왔잖아. 네. 저기 있어봐. 왜? 비행기 배경으로 찍지 그래 왜? 어? 그것도 하나 잡고 백으로 비행기를 잡아야지. 어? 여기 이쪽이 되면 안 된대. 안 돼? 이게 나오면 안 된대. 야,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. 알았어요. 어? 잠시만요. 스탠이? 긴장 전혀 안 되시죠? 어, 어색할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내가 왜 온다 그랬지?
있어야 돼. 그러니까 숨을 죽이고 봅시다. 저기 계세요? 저번에는 조금 솔직히 좀 설레서 오셨죠? 오실 때. 아니 뭐, 야 뭐 설레다기보다 그래도 뭐 좀 긴장도 하고 때는 그랬지. 오늘은 무슨 생각하세요? 아무 생각 없다. 어쩜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는데. 혹시 수원 씨나 현아 씨가 방송 부르실까요? 이제 그만해 그 얘기는. 어? 그 이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줘 제발.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다. 그런 저 뒷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나는. 뭔가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. 아, 뭐가 지경이죠? 응? 뭐가 지경이죠? 응? 방송 촬영하고 있을 때 완전 뭐가 지경이죠? 아니 너도 봤잖아. 너 뭐 할 일이 좀 많니? 내가 무슨 내 혼자만의 생각을 할 게 뭐 있어? 근데 그래 형님은 몰입해서 더 좋은 거 같아. 몰입해서. 계산 안 하고 그냥 형 닥친 대로 하시잖아요. 그게 재밌잖아. 그런 거 같아요. 계획 세워서 이렇게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. 솔직히 저번에 촬영 때 진짜 재밌었던 거는 이 몰카가 진짜 대박이었어요. 너넨 양아치라니까 얘기했잖아. 너넨 양아치라니까 얘기했잖아. 응?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도 막 써니 씨랑 현아 씨 이용해서 몰카 했으면 내 바보냐? 내가 또 넘어갔겠어? 내 바보냐? 내가 또 넘어갔겠어? 안 넘어갔어. 절대 안 넘어갔어. 야, 내 바보냐고. 그러면 요즘은 너네 하는 짓 하나하나 다 의심이 가 나는. 어? 그래요? 형님 그러면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네, 지난 방송에서 못 봤던 써니 씨한테 한마디 하면서. 아, 쓸데없는 하지 마. 너 그런 거 시키면 할 거 같니, 너? 한마디. 너 그렇게 편집하면서 그걸 몰라, 나를? 그냥 한마디만 해요. 됐어. 그런 거 없어. 됐어. 그런 거 없어. 아니, 사심 없이 낼게요.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어, 깜짝이야. 뭐야? 어, 깜짝이야. 뭐야? 오빠 여행 같이 가요. 진짜로? 네. 응? 진짜로요? 네. 어? 뭐야? 네, 오빠 같이 가요. 네? 우리 빨리 비행기 타야 돼요, 오빠 지금. 거짓말. 진짜인데? 오빠 왜, 네? 왜 안 타셨어요? 비행기 기다렸었나요? 진짜 같이 가는 거야? 아니 내가 처음에 돌아와서 이순재 선생님 계셨을 때 느낌보다 더 깜짝 놀란 것 같아 내가. 어? 더 깜짝 놀란 것 같아. 뭐 귀엽지. 난 이 와중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해. 내가 얘네들이랑 왔어.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. 이거 안 가는 게 낫죠.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또. 어?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. 어? 아 진짜 가려고요? 네. 같이 가려고요. 여행이요. 스케줄 바빠서 저희 여행이 하루만 진짜로? 내가 못 생길 그냥 올 때 내가 데려다 줘야 되지. 아, 소녀시대 가는데 나는 같이 가면 안 되나 그쪽으로? 어? 대만은 무슨 대만이야 지금. 어? 어 깜짝이야. 뭐라고? 알았어.
진짜? 네. 그럼. 어,